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참크리엔의 토픽코리아 섹션에 있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의 중국 배설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어업이나 어휘의 설명을 제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제 말하기 연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그냥 의미 없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시작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일에서 재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첫 번째 1번 부탁, 2번 습관, 3번 기분, 4번 노력 있어요. 이제 처음에 우리 질문에 나오는 어휘의 의미가 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떤 일에서, 어떤은 그냥 무슨 일에서 일, 어떤 우리가 하는 거, 그 거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거 최고는 우리가 정말 좋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좋다, 1위다, 그런 의미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최고가 되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되기 위해서 되다. 전에 조금 그런 좋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 그 1위 됐어요. 그건 인조. 그럼 되기 기 위해서는 한 무법이에요. 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도착하려면 이러이런 것을 해야 돼요.
최고가 되려면 이런 것을 무엇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되려면에 조금 전냇말, 아니 조금 공식적인 말, 공식적인 말로 하려면 이런 문법을 쓸 수 있겠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뭐냐면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조금 더 많이 조금 한 걸음 나아가 일하는 거 지금 하는 거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빈칸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뭐냐면은 필요하다는 그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뭐뭐 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이용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 질문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봐요.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빈칸이 필요하다. 여기 더 많은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옵션 한 번 더 살펴봐요. 이번엔 부탁. 부탁이 필요하다? 아니, 부탁은 그 다른 상대방에게 뭐뭐 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부탁해요. 그걸 부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부탁이 필요하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탁이 필요하지 않죠. 2번 습관. 습관은 우리가 날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을 하다가 익숙해진 거, 습관이 되는 거 그런 말을 의미해요. 우리 습관은 버릇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우리 일을 한 그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됐어. 그 우리 무엇을 날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내내 하다 보면 우리 그것을 꼭 하게 돼요.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돼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것을 그냥 해요. 그런 거 습관이에요. 그럼 우리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습관이 필요해요. 여기 습관은 필요하기는 한지 여기 없어요. 여기 어떤 습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여기 중간에 추가하면 아마 더 여기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거 알맞지 않아요. 이제 세 번은 기분. 기분은 정신과 같은 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느끼는지 그런 걸 여기 표현할 때 써요. 근데 여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분이 필요하다. 안 맞죠? 세 번은 마지막으로 우리 노력이 있어요.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맞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두 번째 여기 살펴봐요.
번째는 이렇게 고속 전철이 생기면서 이동 시간이 전보다 짧아졌다. 이 점을이 우리 그 첫 번째 질문 풀어볼 때 우리 했잖아요. 먼저 여기 질문에 나오는 어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옵션들을 보도록 할게요. 고속은 그 엄청 빠르게 이동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여기 고속에는 중간에서 깎아보면 여기 속은 속도는 어떻게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 그걸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여기 고는 높다 한자예요. 높고 그래서 높은 속도 빠른 속도 고속 전철이죠. 철은 그 지하철과 똑같아요. 전철이 고속 전철이 여기 한국에 그 KTX 있잖아요. KTX와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될 것 같아요. 고속 전철이 생기다 뭐뭐시 발생하다 그 고속전철이 생기면서 고속전철이 나다 고속전철이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 있죠? 전철이 생기면서 자 여기 면서는 한 문법이에요. 그 면서는 무엇을 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면 하는 거 그런 거 있고 여기 생기면서는 고속전철이 지금 여기 만들어져서 다른 거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속전철이 생기면서 이동시간 시간은 정말 쉬운 단어인데 이동하다 우리 그 옮기다 그런 단어와 비슷한데요. 움직이다 라는 단어와 똑같다. 우리 이동하다 우리 그 곳에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도착하다 여기에서 거기 가다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우리 이것이 거기 이동했어요 거기까지 이동했어요 거기 도착했어요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동 시간 이 고속 전철을 이용하며 우리 지하철역에서 우리 다른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요. 우리 가요. 다서 가요. 그래서 이동 시간 그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려요? 전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그 후 전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시간이 전보다 이렇게 보다는 비교해요. 비교할 때 보다서요. 예를 들면 그 김치는 비빔밥보다 맛있어요. 김치는 맛있어요. 근데 비빔밥이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 마실 수 있는데, 근데 그 김치는 더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는 비빔밥보다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더를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보다는 비교할 때 써요. 전보다 빈칸 짧아졌다. 이동 시간이 전보다 짧아졌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말할 때 그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더를 여기 좀 더 강조하면서 말할 때 그 문장을 더 꾸미면서 말할 때서요. 그래서 여기 우리 더와 비슷한 단어 옵션을 뽑아야 돼요. 짧아졌다. 짧다. 짧다. 여기 길다과 반대는 말이에요. 짧아졌다. 아어졌다. 아어지다는 또 다른 문법인데요. 아어지다는 어떤 상태에서 변함을 나타내요. 어떤 상태가 이런 이렇게 있었는데 전에, 근데 지금 후에는 또 변했어요. 짧아졌어요. 아마 전에는 좀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짧아요.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옵션 볼까요? 1번은 훨씬 더 많이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번은 겨우는 원하면은 겨우 5시예요. 아직 겨우 5시예요. 그렇게 늦진 않아요. 그렇게 늦어지는 많아요. 늦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5시예요. 아직 좀 더 우리 수다를 떨고 나중에 가도 돼요. 겨우 살아가요. 저는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가요. 그럴 때 우리 사요. 여기 겨우 짧아졌다. 전부 다 겨우 짧아졌다.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겨우 짧아졌어요. 여기 뭐 볼 수 있는데 여기 문법적으로 우리 뽑을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의미는 여기 전체 문장을 보면 구속 전철이 생기면서 이동 시간이 전보다 겨우 짧아졌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마침도 그 어떤 것이 우리 가게에 있었는데 마침 다 떨어졌어요. 마침 금방 있었는데 마침 있었는데 그 마침 지나던 길이었어요. 금방 거기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고 있지 않아요. 아침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 아침 짧아졌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방금 짧아졌다 아니 그 이동 시간이 전부 다 짧아졌기는 한데 방금 짧아졌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짧아졌다는
가장 알맞은 거, 알맞은 거. 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여기 우리 오늘 얘기할 그 우리 살펴볼 문제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평소보다 햇볕이 강해서 나무 근아래로 자동차를 민간. 자, 우리 처음에 그 여기 최근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옵션에 있는 단어들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제 평소보다. 평소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평소는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아,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저는 말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저는 좀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른 것을 써요. 그렇게 우리 여기 평소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평소보다. 저는 아까 말씀할처럼 보다는 비교할 때 써요. 평소에는 이러이렇게 해요. 근데 평소보다 다른 때, 평소보다 좀 특별할 때 저는 무엇을 이렇게 해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나죠. 평소보다 햇볕이 강해서. 자, 이렇게 평소보다 햇볕이 강하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평소에는 햇볕이 좀 그래요. 근데 오늘 평소보다 강할 때, 평소보다 강할 때 오늘 햇볕이 강해서, 오늘 특별히 강해요. 햇볕이 강해요. 강할 때 나무 그늘. 자, 이제 강하다, 강하다는 강조할 때 햇볕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햇볕에 햇볕은 적지 않고 많아요. 작지 않아요? 강해요. 커요. 여기 그 햇볕 안에는 열이 많아가지고 햇볕이 강해요. 아주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자, 그리고 여기 햇볕과 햇빛은 두 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다르다고 물어보면은 그 햇볕은 그 온도가 많은지 낮은지 그런 걸 의미하고, 햇빛은 그냥 그 빛이 있는 햇, 그 눈이 부시는 빛, 그 해가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그런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햇볕은 아주 뜨겁고 햇빛은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냥 빛이 많아서 해가 밝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햇볕이 강해요. 아주 뜨거워요. 아, 밖에 많이 더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 나무 그늘, 물론 우리 밖에 나가면 햇볕이 강하면 우리 나무 그늘로 옮겨요. 거기 그냥 서요. 그래서 거기 나무 그늘, 나무는 그냥 나무, 이거 쉬운 단어이고 나무 그늘은 나무 아래 있는 거기 어두운 거, 거기 우리 햇볕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 그곳을 우리 나무 그늘, 그늘이라고 해요. 그늘 아래로 자동차는 차를 말해요. 자동차를 뭐예요? 거기 자동차 그
그 물론 평소보다 햇볕이 강하면 그 밖에 서 있는 그 주차해 있는 주차된 그 자동차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 나무 그늘 아래로 옮겨요. 그 주차해요. 주차는 그냥 주차장에서 아니면 다른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주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옮기다는 특별히 그 우리 다니는 거 자동차나 기차 아니면 다른 것을 주차하는 것과 똑같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옮기다, 그냥 책을 옮기다 아니면 책장을 옮기다, 냉장고를 옮길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기다, 여기 옮기다라는 단어 우리 뽑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다른 옵션들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1번은 당겼다. 당기다는 그냥 그 밀다, 밀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당기다는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을 당기고 들어가요. 거기 당기라세요. 그렇게 가끔 그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당기다? 아니요, 당길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 알맞은 단어 여기 아니에요. 자, 이제 2번에 놓쳤다. 놓치다는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하철은 벌써 떠났어요. 그때 아, 우리 지하철을 아니면 기차를 놓쳤어요. 그런 상황에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3번은 옮기다. 옮기다는 한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다른 곳으로 그 장소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자, 4번은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는 그 아무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고양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우리 부엌에 음식도 그냥 당기고 그리고 다른 것을 던지고 있어서 저는 그 고양이나 개를 놓았다. 저는 그 동물을 거기에서 떠나게 했다. 그 뒤에 뛰며 그 동물이 거기에서 떠나게 했어요. 다른 우리 예를 보면 그 경찰은 도둑을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영상이라서 그냥 이렇게 세 문장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 우리 한국어 말하기 많이 연습하고 우리 많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또 다음 영상에 우리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